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시골집에 들어와서 물 주는 시간이 꼭 2시간 걸립니다. 이 화분이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죽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이 물 주는 시간이 꼬박 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을 주면은 꽃들이 예쁘게 살아가지고 마음을 즐겁게 한답니다. 오늘도 역시나 물은 이 화분에 물 주는 시간이 꼭 2시간 걸려요. 하나하나 물 줄 때 정성껏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들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 찍고 라이브 방송을 틀겠습니다. 이렇게 물 끄고 예쁘게 물 주면서 뜰안의 정원이랍니다. 바오쌤이 농원은. 그래서 잠시 라방이로다가 틀겠습니다. 방송은 끄고. 라방을 왜 틀었느냐 하면은 이 금화규 꽃잎서부터 따고 요런데 물 주고 예쁜 정원 소개시켜 주려고. 그리고 내가 텃밭 농사를 짓는데 텃밭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 제라늄 꽃도 화분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되네요. 잠시 영상은 이제 끄고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면서 꼭 2시간 걸려요. 물 주는 시간 많이 걸리죠. 여기에 심어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꼭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쫙 하면서 그리고 이 위에도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여기가 바오쌤이 농원 텃밭이랍니다.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제가 여기 꽃등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집 텃밭인데요. 텃밭에다가 꽃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여기 메리골드서부터 짱 메리골드서부터 글라디올러서부터 목수국서부터 예쁘게 여기도 목수국 예쁘게 꽃피고 이제 금화규 꽃잎을 딸 건데요. 여기 금화규 앞에는 이 토란서부터 요게 토란이고요. 여기는 금화규고 영상 끄고 오늘도 금화규 따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라방이로 틀으려고 영상은 끄고 3분이었습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야간 난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영상 끝! 안녕!